주관이니 엿보는 그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중정한 도를 갖고 있는 남자라면 또 벼슬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바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도 여자의 바르면은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방에 그저 규방에 책임을 진 여자로서는 저 밖에 있는 사랑채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슬쩍 보는 것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역시 또뭐 공자는 뭐라 하냐? 규관 여정은이라고 표현했지. 아무리 여자들이도 엿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또한 추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참 어렸을 때나 좀 이렇게 보면은 그 여자들이 집안에 있는 여자 어르신들 보면 참 엿보기 잘하시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돼? 일단 딱 접어놓죠. 여자들이 뭐 그런가? 그럼 여자들한테 대해서 같은 일을 같이 터놓고서는 얘기를 해야 돼. 자꾸 감추고 가리고 뭐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되죠. 자꾸자꾸 이게 엿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엿본다. 그래서 공자가 아마 그걸 알고 그래서 규관 여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자의 여기선 그다음에 발음이 이롭다라고 했는데 공자는 이거 잘랐죠. 오히려 문화 주공이 말씀하신 자쫙 잘라고 역시 여자 아무리 여자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추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요 대목에서 하나 딱 나오는 것이 논어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이거 뭐죠? 소인과 여자 공자가 얘기하죠. 소인과 여자는 상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땐가 뭐 이때 뭐 남자애들이 요걸 알고 있죠. 어찌어찌 논어는 좀 이리저리 어디서 봤는지. 야 공자가 말이야 소인하고 여자는 그 애들이 볼땐 소인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작은 애들도 표현하고 하여튼 소인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자들도 통틀어서 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인과 여자는 저거 상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자가 논어에서 얘기했던 소인과 여자라고 할때 여자는 이때 소인은 남자 소인이죠. 여자라고 표현할 때는 이른바 여자 가운데 소인이라라고 할때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공자가 음양의 도를 이렇고 저기 말 정리하신 분이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인배로 취급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관인데 자, 이게 주공하고 공자 차이가 딱 있겠습니다. 규관인데 주공은 막 여자의 발음에는 뭐 이롭다라고 했지만 공자는 규관 여정은 또한 역시 추하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아무리 여자라 하더라도 그죠 여자라 하더라도 이거는 엿보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누가 이걸 바로잡아줄 수가 있느냐? 남자가 바깥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죠. 의논을 해야만이 여자가 몰래 엿보거나 뭐 이렇게 뒤져서 보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자의 대단히 굉장히 특출난 해석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하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아래는 동관과 규관으로 표현했고요. 자, 위에는 아래, 제후에, 제후죠. 아래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되고, 지금 현재 내가 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려면 뭘 봐야 돼? 내 꼬라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래서 아생이라 그래서 나의 생김새를 본다. 내가 현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 구호임금한테도 관하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관하생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이 맨 위에 천자의 스승이 되는 사람, 나라의 최고의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그 스승의 상구에서도 관생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생김새를 보라. 다시 말해서 여기가 두루두루 가르쳐 준 사람이 천자가 되고 그다음에 짝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은 육삼입니다. 그럼 내가 가르친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그걸 또 제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구호임금이 하는 일을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짝이 되는 바로 누구예요? 육삼이 하는 일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구에서는 관기생이라 표현했고
구에서는 관아생, 그 다음에 구삼에, 육삼에서는 관아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관아생하니, 그죠? 관아생이 진토로다. 내 생을 보고 계속 나아가야 될지 물러갈지를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음자리에, 그러니까 양음이 이렇게 잘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간지가 되죠. 외혹계가 바로 간에, 여기 간에 딱 그침이 되는 거니까 그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아생은 미실도에라, 그래서 음으로서 그쳐 있기 때문에, 자, 양자리에서 음으로 그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왜냐 음력 8월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새로 할 수는 없죠. 새로 하지 못하고 살펴야 돼. 그래서 도를 잃은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괘 육삼효가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